제3주제 열린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제6차 공개 토론회 제1-1주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 환경안전정책포럼이 이제 2년째를 맞이합니다. 작년에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작다면 참 작은 주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처음에는 주제가 세 가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1-1주제, 그 다음에 1-2주제, 그 3부에서 같이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주제가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작년 환경안전정책포럼을 하면서 아마 운영기관, 그 다음에 기획위원들 그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이 1-1주제는 사실 뭐 우리가 거대담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한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포럼을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준비 시간들도 대단히 많았고 또 많은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말에 야, 이 포럼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산업계, 또 시민사회, 그 다음에 정부, 또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기서 뭔가 결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되고, 올해도 이 포럼에 참 보람을 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3주제는 사실 올해 원래 계획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3주제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준비 시간도 대단히 짧았고, 그동안 그 공개 토론회를 한 번밖에 못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짧은 시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이 제 3주제에 대해서 2부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좌장을 맡게 된 경성대학교 김상은입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예, 2부에 참여하신 우리 지정 토론자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예,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는데, 예, 1부에서 같이 보셨죠. 리켐프로의 예, 이은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리켐프로 이은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의 이경석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계에서 듀폰코리아 최은지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폰코리아 최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반올림의 이상수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화학안전기획단 신건일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신건일입니다. 예, 오늘 발제를 해주실 화학물질정책과 이주연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주연 사무관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계에서 경인양행 이현경 파트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인양행 이현경입니다. 자, 오늘 저희 2부에 있는 제3주제는 열린 대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안전정책포럼은 준비회의들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공개토론회를 합니다. 예, 공개토론회를 뭐 한두 차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열린 대화를 하는데, 원래 열린 대화에서는 그 현장 발언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3주제는 저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그 현장 발언은 한 분도 안 계셔서 바로 우리 발제 후에 전체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3주제 소량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 전달,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처음에는 이 제목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예. 자, 배경과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변경에 대한 이슈는 그동안 화평법 제정과 또 개정 또 그 중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에 우리 새 정부가 들어왔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힘을 입어서 산업계에 다시 한번 이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톤수를 0.1톤에서 1톤으로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청들이 나왔을 때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에 이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다 난 건데 이걸 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변경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신규화학물질이나 아니면은 그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또 어떻게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실제 화평법에서는 등록 톤수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의 정보 범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해성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정보로 얼마나 완성도 있는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리치 등록을 마친 2018년 이후에 저톤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리치 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제3주자의 목적은 신규화학물질, 우리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톤수를 0.1톤에서 1톤으로 높였을 때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톤수 범위의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3주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산업계에 이 규제 완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임시기획단 회의 두 번, 7월 달에 준비회의 두 번, 8월 달에 준비회의 두 번. 예, 저희 회의만 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한 번도 못하고 회의만 쭉 진행을 하고 있다가 9월 달에 돼서야 예, 공개 토론을 하게 됐고요. 9월 달을 공개 토론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톤수를 높이는 것에 대한 그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열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토론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산업계에서는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규화학물질 등록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신규화학물질 등록하는데 약 8개월의 준비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도 문제이지만 이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중단돼서 중소기업은 시간과 경제적인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현재 시장 질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앞선 그 토론에서도 어떤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문제가 특정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공급망상에 그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이 공급망상의 전체의 문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공정한 거래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이런 문제의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기업은 다 문제이고 중소기업은 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급망상에서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용 면제 신청과 관련해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량 또 한 번만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제 신청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면제 신청을 받는 환경공단의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을 저희 같이 준비회의에 불러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예, 시민사회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반도체 전자산업 현장의 소리들이 의미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반도체 전자산업에 있어서 뭐 유지보수나 고장 수리 시에 예, 비의도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화학물질들로 그 복합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정 부산물로 인한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신규 물질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하다. 그 다음에 양산 라인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량 사용되는 이런 신규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만약에 톤수를 높이게 되면 이런 신규 화학물질들의 위험성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위험의 외주화. 예, 반도체 전자산업 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죠. 제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화학물질을 사가지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조한 뭐 중소기업들에게 이 위험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방향으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온 그 대안으로 유해성 정보를 유럽에 있는 예, CLP 신고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사하게 톤수와 상관없이 분류미 표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그 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1톤으로 높였을 때 그 정보의 갭을 좀 메꾸도록 하자라는 대안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정보들은 예,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이 신규화학물질 톤수를 높였을 때 그 데이터 갭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은 경과 보고 후에 우리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의 이주원 사무관께서 설명을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주제는 논의 기간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이 짧은 이유가 이제 산업계와 시민사회 사이에 좀 이견들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그 핵심 문제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자, 톤수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해성 정보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안전의 사각지대만 없어진다면 신규화학물질 톤수 높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러면 충분히 우리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예, 이 제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톤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톤수의 문제가 아니고 유해성 정보의 확보와 안전한 사용이라는 그런 핵심 질문을 도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 발제에서 유럽의 CLP 제도의 취지를 살린 유해성 정보 확보 방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3주제는 사실 이 포럼은 저희 긴 호흡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주제는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좀 빨리 저희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해야 될 그런 서로들의 아마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빠른 합의가 필요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대화 마치고 나서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산업계의 이해 당사자 여러분들 예,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 의견들이 빨리 반영이 되어 우리 새로운 제도가 되든 방안이 되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사무관님께 저희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주현 사무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서 김상원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과 이제 경과를 주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제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도 될 것인지, 한번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합의된 수준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발제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아 예.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등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각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상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랑 유사하지만, 이제 제가 다룬 부분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산업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산업계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견들을 추려보자면, 이제 등록 기준, 국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이제 유럽 수준으로 1톤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LP 제도와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입해서 신규 화학물질 톤수가 완화되는 것에 대한 충격을 조금 완화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MSDS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CLP하고 유사하게 이제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고 순수한 신고 제도로 운영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를 합니다. 이제 등록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0.1톤에서 1톤 사이에 있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등록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우려했고요. 김상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의 형태보다는 유해성 정보가 잘 수집되고 관리가 된다면 등록 제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이제 마찬가지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 주장을 했던 CLP 대신 MSDS를 이제 활용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MSDS는 신뢰성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 정보 전달의 매개체 역할일 뿐이고 정보의 신뢰성 검증 역할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현재 등록 제도가 톤수별로 유해성 자료를 달리 받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신고 제도를 봤을 때, 현재 신고 제도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등록 제도가 완화되면 그 부분이 신고 제도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고 제도가 과연 그러면 충분한지를 살펴보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해성 분류 표시 정보가 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이제 톤수를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저희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업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명, 그리고 화학물질 명칭, 화학물질 용도, 그 다음 화학물질 분류 표시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3천 건 정도가 신고가 되고 있고, 2021년에는 3,334건이 이제 신고가 됐는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이 중에서 유해성 분류 표시, 화학물질 분류 표시랑 유해성 분류 표시랑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81.7%고
제출된 거는 약 한 18%입니다. 그나마 18% 중에서도 분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된 것이 2.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해성 분류 표시가 사실상 관리가 되는 거는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등록 기준을 완화했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 정보 없는 물질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부 입장에서 시민사회 입장과 산업계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 전문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EUCLP하고 완벽하게 뭐 같지는 않지만 EUCLP의 정신이라든지 그 취지에 기반해서 현재 있는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도를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좌측표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고 우측에 이제 개선 방향인데 이제 제출 자료는 이제 현재 제출하는 자료를 다 내는 거에 더해서 이제 유해성 분류 표시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근거 자료 출처를 좀 제시하도록 개선 방향을 저희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해성 분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출되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뭐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교육 뭐 지침 등을 이제 지원을 해서 좀 제출률을 높여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출된 유해성 정보는 지금 신고 제도에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런 개선 방향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된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는 지금은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뭐 문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GLP 기준에 적합한 그런 시험을 거쳐서 실제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유해성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검증 절차가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유해성 정보가 검증이 된다면 유독물질 지정하거나 그런 거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주로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제 유해성 정보 신고를 할 때 지금은 분류 표시가 자료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 자료가 있지만 해당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서 정보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험 결과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자료가 구분이 되면은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수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화평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위 사용자의 의무 관련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평법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어떤 원칙을 합의를 하면은 구체적인 관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계가 요구했듯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EU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 이후에 한번 포럼 기획단에서 논의를 한번 했고요. 논의한 결과 이제 이해관계자분들이 주로 제시했던 쟁점 또는 뭐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근거 자료 출처 제출하고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산업계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시민사회는 이제 물론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는 이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좀 관리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제
화평법은 어쨌든 물질의 관리에 대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없는 물질의 관리의 기본 원칙, 약간 화평법을 기본법적인 성격으로서 이제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원칙 정도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관리 수준은 이제 화관법이나 산안법에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계에서 저희 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EUCLP의 정신을 조금 잘 계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신고되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할 경우에 이 제도의 취지가 조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고의 취지를 좀 최대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방향과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분들이 제시했던 의견들을 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서면으로 받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개선 방향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또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걸로 제가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산업계의 요청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산업계에서 이런 그 대안을 가지고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기 전에 그 발제 자료 중에 발제 자료 2페이지에 현행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 개요와 문제점에서 그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 분류미 표시 정보를 있다고 제출한 경우가 한 2.8%, 그 다음에 자료가 있는데 분류 표시가 없다는 것이 한 15.4%, 그래서 한 18% 정도는 분류미 표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제출된 81%에 대해서 걱정이 지금 많다는 것이죠. 지금 제도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도로서도 이제 문제가 당연히 있고 이거를 등록 기준을 이제 올릴 경우에는 현재 문제가 유지되는 것을 벗어나서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분류 표시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인식이 인식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안을 가지고 우리 산업계 오늘 두 분 참석하셨는데 이 대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든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우선은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우선 여기 첫 문제점 지금 방금 그 좌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제출 부분이 이제 좀 81%로 좀 많아 보이네요. 근데 이게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은 이게 신규 물질 특히 이제 저톤수 물질의 경우에는 그 유해성 분류 표시를 할 만한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 산업계에서도 이게 분류 표시가 되는 것인지 그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물질의 톤수가 높아지면 그 유해성 데이터를 이제 화평법 등록 제도에 의해서 그 당연히 그 물질의 그 독성 데이터를 취합하여 유해성 분류 표시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 저톤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어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뭐 급성 독성인지 아닐지가 이게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미제출로 된 것들이 그래서 많은 걸로 보이는데 저 한번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 현행 법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한 내용을 동의하고 특히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면은 걱정된다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내년에 이제 법에서 개정 사항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하는 부분이 그 이제
실제 그 EU CNL 노티피케이션을 진행할 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1톤 이내의 신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분류 표시가 있는 물질의 경우에만 CNL 노티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EU CNL 노티피케이션이 유해성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non hazardous 물질의 경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치 않아서 그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톤스 물질의 경우에 CNL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EU 리치 제도에 따라서 1톤 이상의 경우에는 등록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독성 자료를 취합해서 분류 표시도 하고 그에 따라서 CNL 노티피케이션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이 저희가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 물질 1톤 미만의 물질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 분류 표시 제출을 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스콥에 대한 명확함 그런 것이 좀 더 나중에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 특히 이제 유해성 분류 표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찾아도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좀 있어도 이게 충분한 게 분류 표시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정확히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좀 잘 그 취합을 해서 그 법 너무 법이 이제 기업에 더욱더 부담이 되지 않고 그 등록과 신고의 그 경계가 모호하지 않게 조금 더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또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쟁점 사항 써주셨는데 그 신고 절차 그 엄격성 그것도 만약에 이제 내년에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신고를 제출을 하면 뭐 짧게는 뭐 1주, 2주에서 길게는 뭐 보안 이런 것 때문에 뭐 4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신고와 등록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르고 또 저톤스 신규화학 물질이다 보니 이제 특히 그 반도체 이런 거에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전자재료 산업에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그 산업 특성을 봐서 좀 더 그 신고 제도가 이제 기업이 제출을 하면 좀 어느 정도 그 충분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다. 데이터 적정성 검사를 통해서 바로 뭐 신고 번호가 나오고 그 후에 어차피 과학원에서 또 그 뭐 환경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니까 그 유해 우려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검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그 현재 법에서도 법 10조에 따라서 그 우려 대상이 될 것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이미 마련이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있는 것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충분히 그 데이터 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데이터를 추후에도 신고 제출 후에도 다시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 제도가 조금 더 그 신고 통지서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그 프로세스를 좀 더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이걸 법으로 가져왔을 때 어떤 사안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정보가 없어서 미제출을 한 경우에 이 경우는 우리가 유해성이 이제 있다, 유해성이 제일 높다라고 전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분류 표시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유해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네, 맞습니다. 관리의 엄격성은 동의하고요. 당연히 정보가 없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그 화평법에서도 이미 정보 공유하고 있고 그 신규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에 대해서 MSDS 공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MSDS에 있는 정보가 좀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용도를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고에서. 그래서 그 신고된 용도로만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 정확하게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자, 우리 경인양행 이영경 파트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1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사실 해외 쪽의 기준도 그에 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거 대비 저희가 지금 신고 제도 때 제출하고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라든가 노출, 취급에 관한 정보들을 뭐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해법에서 100km 미만 신고는 진짜 어떤 물질 정보 정도만 제출하던 부분이 지금 화평법에서는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라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 보완이 된다면은 지금 제도 안에서 늘리는데 어떤 안전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해성 정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확보하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안전에 대한 위해성 정보라는 것은 결국 유해성의 어떤 노출 빈도 그다음에 그 뭐 사용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소량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물론 양이 작다고 안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정보들을 반영을 잘 해준다면은 지금 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범위 안에서 톤수 상향을 했을 때 리스크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그 정보 없는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뭐 가이드가 추후에 나오겠지만 뒤에서 산업계에서 얘기했던 지적 재산권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제 검토해달라고 한 부분이 정보를 알아도 제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지 산업계가 이제 무턱대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다든가 내지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 문제를 곤란함에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만 잘 마련해 주신다면 지금 취급 기준을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늘 소개드리는 이 내용이 이제 유럽 실피에 기반한 우리 실정에 맞는 그 신고 제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유럽 제도를 반드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여기에서 뭐 조금 바꿔가지고 실정에 맞춰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신규화학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냐라는 그 방안을 만들면 되는데 유럽 제도는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재산권 문제가 나는데 우리 신근일 단장님 오시고 이제 2주 전에 처음 공개 토론회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적재산권 문제 아마 이 제도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지적재산권 문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제품과에 있으면서 살생물 물질 승인 평가할 때 동일한 또 이런 과정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유럽의 에카에 등록돼 승인평가를 받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를 상당 부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에카에 있는 유해성 정보나 기타 다른 국제기관이나 국가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유해성 정보를 활용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제 산업계에서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유해성 정보를 갖다 쓰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공개하는 게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아닌가, 그때 그런 문제 이슈 제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검토했던 게 지적재산권 법을 한 3개 정도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허법을 봤었고, 그 다음에 저작권법을 봤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봤는데 특허는 일단 기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특허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 영업비밀이 있는데 그 영업비밀은 일단
비공개 자료여야 되고 또 뭐 정부가 사용하는 거는 그때 또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대상이 아니었고요. 가장 이 밀접하게 관련돼서 검토할 만한 게 이제 저작권법이었습니다. 저작권법은 국제협약으로도 베른협약이라고 국제 동일한 국제협약으로서 모든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사상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유해성 정보의 결과값만 참고를 하고 그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값은 그 인간의 창작적 사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아니고 베른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유해성 정보 관련해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실험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절차에 있어서 창작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을 하거나 그러면 그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는 충분히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값은 뭐 누가 실험을 해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창작의 사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전문가들하고도 저희가 저작권법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그때 결론을 그렇게 도출을 했고요. 여기도 동일한 결과가 적용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지적재산권 문제는 저희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자, 산업계의 요청상 그 다음에 우리 정책과에서 만든 대안을 들어봤는데 이 대안으로 갔을 때 기존에 있던 그 신고 제도하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인지 우리 시민사회 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석 차장님. 예,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논의 과정 안에서 좀 이야기가 됐던 이해를 보면은 이미 이 주제는 신규 화학물질 0.1톤, 1톤 이 사이 뭐 이렇게 상향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현재 그 소량 신규 화학물질 포함해갖고서 그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 취합하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미 그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의미로 봤을 때 사실 0.1톤, 1톤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아시겠지만 이미 그 준비회의나 이런 거 통해서 좀 얘기가 되면서 좀 그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럽 리치에서도 0.1톤, 1톤 뭐 이 사이 뭐 해갖고서 그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고려할 때 1톤 미만은 소량이기 때문에 안전해서 등록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 등록 톤수들은 언젠가 계속 조정이 될 거고 지금 뭐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나머지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취합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안 주신 CFP 제도는 뭐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동의하는 그 편이기는 한데 여전히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그 CFP 제도를 통해서 그 받아들인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혹시나 모를 사각지대와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계속 그 노데이터 노바켓이라고 하는 화평법의 취지
이 원칙에 대한 뭐 전 합의는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봤을 때 정말 정보 없는 물질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 정보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CLP 제도를 통해서 조금 그 받아들여진 정보를 인정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예, CLP 제도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한국식의 CLP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 신고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로 인정을 해갖고서 그 정도의 관리를 요구를 할 건지, 그거를 그 데이터가 없는 걸로 인정을 할 건지, 이 하위 단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보가 있다라고 해갖고서 관리를 그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에 맞게 화관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까지도 사실은 거기까지 맞춰서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합의들이 하위 단계, 그 도입 이후의 관리 활용 단계에 있어서의 합의들이 조금 더 된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희가 CLP 제도를 만약에 가져왔을 때 이때 그 0.1톤에서 1톤 사이 물질의 그 분류 및 표시, 그 다음에 정보들을 받았을 때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물질들을 그 분류 및 표시가 이제 검증이 된 분류 및 표시, 유해성 정보가 있는 분류 및 표시의 정보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미제출 수준의 검증이 안 된 자료로 받아들여서 관리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 같고요. 아마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수 활동가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환경부에서 제시해 주신 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거의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올림 내에서는 당연히 규제 0.1톤에서 1톤으로 등록 대상 물질을 상향하는 것은 저희는 뭐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저렇게 그 제도 개선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하셨을 때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는 현 제도가 주는 이점 자체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도 되게 컸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신규 화학 물질의 절반이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쓰이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자산업의 직업병 이슈에서 가장 주된 것은 발암 물질들, 그리고 무슨 유산, 불임, 태아 직업병을 낳는 그런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물질들, 간독성, 폐독성, 뭐 호흡기 질환, 뭐 급성 독성으로 인한 뭐 사고 사망,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슈가 되는 0.1톤에서 1톤 등록 제도에는 심지어 호흡기 독성 또 이제 유해성 검증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등록 제도를 유지해서 우리가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 사실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도가, 저는 이번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배웠지만 그런 점에서 저 제도를 우리가 고수해서 얻을 이익이 얼마나 있는가 해서 사실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일단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서 저희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전 토론회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금석이 바로 저 신고 제도가 도입됐을 때 저게 얼마나 잘 굴러갈지 그 결과를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좀 예상할 수 있는데요. 뭐 현재 상태에서 솔직한 제 기대는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도 잘 써 있었지만 뭐 신고 물질 중에 뭐 유해성 미제출이 80%가 넘고 어쩌면 97%까지 될 수 있는 게
냉정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뭐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사태를 낙관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한 제도도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저런 법적 의무가 없는 제도 외에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가 작업환경 측정 제도랑 MSDS 개시 의무인 건데 이거 2019년에 노동부가 조사한 거 보면은 작업환경 측정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37%, MSDS를 제대로 다 안 갖춘 기업이 48.6% 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규제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점에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저 제도를 환영한다기보다는 저 제도가 도입돼서 사실 있는 유해성 정보를 최대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어디까지 운영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도입이 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상 반올림의 진정한 관심사는 정보 없는 물질의 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화학 물질 절반은 다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사했던 것들 보면 대략 공장별로 한 뭐 천 가지 정도의 화학물질 쓰고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CMR물질이었거든요. 이것은 유해성이 확인된 것들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CMR독성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그 검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 실험도 쉽지 않고 인간에게 유해성이 발견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최소 4분의 1의 CMR 물질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머지 중에 얼마나 CMR 물질일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간독성, 폐독성, 신장독성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아는 거는 제가 볼 때 급성독성 정도 피부 자극성, 뭐 눈 자극성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요.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미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쓰고 있는 유해물질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가 정답이고 최근에 직업병 인정 판례들 대법원이 판례를 내릴 때도 사실 그 점에 착안해가지고 판례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 전자산업처럼 그 화학물질 교체가 굉장히 빠른 산업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질병과 이 작업환경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현재 와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그럼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개발 물질이 이를테면 뭐 듀퐁 코리아 계시지만 듀퐁에서 재료를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데 듀퐁이라고 하는 곳에 재료 개발하는 연구실이 과연 연구개발이냐? 아니면 여기서 만든 이 연구개발 물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면 거기서 개발 연구개발 물질 양산 라인에서 실험하거든요. 근데 실제 양으로 따지면 많지 않아요. 전체 대량 생산하는 제품하고 양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실제 실험이 어떻게 되냐면 양산 라인이 막 가동되다가 양산 라인을 끊고 공정 조건을 다시 세팅한 다음에 실험할 그 제품을 다 세팅을 다시 해가지고 얘를 진행하고 완료되면 다시 양산 제품 공정 조건 바꿔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양에 비해서 그 설비가 돌아가는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 노출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제조 쪽 노동자들 되게 싫어해요. 이거 생산 실적에도 안 잡히는데 뭔가 테스트 하라 그러면 시간은 많이 잡히고 품은 많이 들고 즉 장비 열고 뭐 교체하고 이럴 것도 많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연구개발 물질이라는 것에 도대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그만 재료 개발하는 소규모 랩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면 반도체 양산 공장까지도 이곳에 준해서 취급 뭐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재료 개발 연구소들 제가 딱 한 군데 저희 직업병 사건 때문에 봤는데요.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정말 연구 환경이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차폐 뭐 북소배기 장치 환기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자만 붙으면 모든 법에서 다 면제가 되거든요. 화관법 대상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 원칙을 정립할 때 그 연구개발 소규모 연구개발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면제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화관법에 들어오든 과기부에 그냥 맡겨서 자유롭게 연구해라라고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좀 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화학물질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많잖아요. 몇천 종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은 돈이 드는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봤어요. 근데 사실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산이나 염기, 액체 이런 거 안 변하거든요. 가스상 물질 거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화학물질이라고 들어오는 것들은 고분자 유기화학물질들,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뭐 이런 뭐 EMC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고분자 유기화학물질들이고 아니면 액체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뭐 세정제로 쓰이는 일부 유기용제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개발하는 업체들의 설비 정도가 업그레이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양산해서 테스트 검증하게 되는 반도체 업체들 설비가 업그레이드 되면 되는 정도거든요. 비용이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해서 관리 원칙을 제대로 정립한다라는 게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길지만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원칙을 정할 때 우리나라 산안법처럼 다양한 그 방지 대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반드시 설비를 차폐하고 뭐 환기 그다음 북소배기 장치 같은 이런 공학적 대처를 제일 먼저 도입하셔야 되고 그 외에 무슨 작업시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개인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은 보안 조치로서만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적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진짜 노출들을 고려한 그런 그 신규화학 물질의 관리 특히 R&D 물질들도 실험실에서 진짜 R&D로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R&D하고 그다음에 양산에서 다행되는 R&D하고 이게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 이 제도 안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경부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정 대표님 쭉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렇게 제도를 가져갈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될지 이렇게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부 저희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더 만들어갈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 톤수에 따라서 유해성 정보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저톤수에 대한 소량 신규 물질에 대한 신고 제도 도입에 대한 변화 개선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저는 하나 더 고민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과연 저 분류 표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유럽의 CNL 신고 제도는 그 등록 대상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물질로 신규랑 기존이랑을 동일하게 갖고 갔고
그리고 그 미만에서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유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CNL 제도가 도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즉 유해성 있는 물질들에 대한 그 유통 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한 근거 자료, 기반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CNL 분류 표시에 대한 근거 자료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신고 결을 저는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안 했을 때 또는 잘못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건지 또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화평법 시행 이후에 MSDS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MSDS 작성 제출 의무도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 분류표시 제도에 대한 게 1톤 미만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제조 수입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감소가 됐지만 또 하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복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름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 원칙인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컨트롤드 된 상태로 사용에 대한 것을 갖고 갔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허용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과연 우리 법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이 포럼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것 그리고 유해 위험성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화학안전 포럼의 첫 단추였다고 우리 첫 번째 계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해 위험성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들 그 관리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시설들이나 사용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법안에서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 법을 또 운영하는 공무원들을 맹신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는 방향보다는 우리 아까 비전이 신뢰와 소통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은 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 조금 유연하게 그 업체나 그 물질의 사용 형태에 따라서 조정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조금 향후 제도 이행에 있어서는 검토하면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어쨌건 산업계도 부담이고 또 정부도 부담인데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아마 유사한 기존에 있는 제도들 뭐 통계조사나 그다음에 그 MSDS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화해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보 없음 이 물질들에 대해서 예, 저도 신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법에 다담아가지고 어떤 그 안전 대책들을 뭐 기술들을 적용하라.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기술들이 나왔을 때 어떤 기술의 혁신, 기술의 반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열어놓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준 사무관님 저희 약속된 시간에 1분 남았는데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구체해 나갈지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변론인가요? 네. 일단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저희가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가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일이 다 코멘트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정보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등록이나 신고로 들어오는 자료와 그 물질에 대한 MSDS가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등록이나 신고로 들어온 정보가 이제 화평법 29조에 따라서 전달이 되는데 그거의 서식이라든지 뭐 제공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MSDS하고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평법 29조에 따른 정보 전달 따로 있고 MSDS 따로 있다 보니까 등록이나 신고로 힘들게 확보한 정보가 현장에서 과연 잘 활용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25서식을 내야 되고 어떨 때는 MSDS 플러스 26호 서식을 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일어나 하면은 이제 화평법에서도 벌칙 조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형태는 MSDS지만 이게 화평법에 따른 정보 제공에 근거해서 실효성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 산안법하고 화평법 비교해 보면은 MSDS 허위 작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화평법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일치시키면 사후 단계에서 정보 생산 이후의 단계에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논의한 게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저 2번이 얼마나 커질지 작아질지 지금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수준이나 구체적인 생각하는 수준 같은 것들은 다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이런 절차대로 잘 포럼이 운영이 된다면 서로 믿고 앞으로 내년에 아니면 후 내년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 나간다면 조금 더 뭐 이상수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원래 공개 토론회 열린 데와 최소 뭐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 79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더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었을 건데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열린 데와 마치고 나서 우리 이해 당사자들 의견 수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계 쪽에 의견이 있으면 꼭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지금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빨리 많이 주십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우리 이주연 사무관께서 이제 환경부 황물질 정책과를 대표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 앞에 있는 제도 개선 방향 자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 대국민 공개하겠다 그다음에 정보 없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예,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다음에 화관법 산안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이거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이 우리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갈 때 다시 한번 머리를 모아주시고 앞으로 몇 번 더 이런 자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